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21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며 함께 상고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 무덤에서 갈릴리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제자들 모임에 두 번이나 보이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소명과 함께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도마는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서 위대한 고백, 즉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침내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장래 예수를 믿는 제자들, 즉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요한복음의 피날레를 장식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자는 복음서의 기록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복음서를 읽는 자들 그리고 요한 공동체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임을 힘주어서 말합니다. 복음서를 닫을 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도 당신을 나타내신 것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모두 당신을 나타내심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이전에 공생의 사역을 이 두 지역에서 하셨으므로 이 두 지역에 또 부활하신 이후에 당신께서 들려서 당신을 나타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일곱 제자들이 고기 잡이에 나섰습니다. 베드로, 또 디두므라 하는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인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었다. 이 또 다른 제자 둘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밤새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날이 새어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호숫가에서 서 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한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오실 때에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치 유령을 보는 듯이 그렇게 두려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니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 말라고 저들을 안심시키셨는데요. 지금은 얘들아 고기가 한 마리도 없구나 하고 위로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라는 말은 children 이런 말을 듣고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들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구나,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는 이 말씀에 의지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떼를 잡았습니다. 153마리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생의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 은혜로 받을 그 상급은 이처럼 그물이 찢어지기 일보 직전처럼 또 주전자에 꾹꾹 눌러서 채워서 부어주는 것 같은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하니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제자들이 물가에 올라오니 숯불에 놓인 생선이 있고 익어가고 있었고 또 떡도 있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제자들이 수고하여 잡은 생선을 주께서 기뻐하시며 또 함께 즐기시는 모습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이 세상의 어부들이 되어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영적 어부로서 수고한 그 수고의 결실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에 비유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심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 표적은 저들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였지만 장차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께서 저들에게 영원한 영적 양식으로 마침내 먹이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제자들을 다독거리시고 보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으로 먹고 또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히 받아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샬롬.